이런 사실을 태평 TV 보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모르고 백준호미가 금독을 하기를 정말 바라는 거예요. 바라고 요 잡으면 이제 문재인이를 끌어내릴 수 있다. 백준호미 인생 종착대로. 그러니까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태극기 그 저 태평 TV 보는 사람들이 왜 문현동 금독을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믿고 싶어 하고 또 그것만 가지면 문재인을 끌어내릴 수 있는 보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그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지금 벌써 요 최봉태 씨 그 지금 얘기를 통해서 딱 드러나잖아요. 하나만 봐도. 근데 이런 대목이 하나가 아니에요. 보면. 한 100개도 넘는 것 같아요. 정춘재 씨가 한 모든 말들이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다 추적하고 다 이걸 허위라는 걸 밝혔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태평TV를 믿는 이 사람들은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이 문현동 금독을 사건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냥 자수할까 그런지도 자수하면은 그것도 아마 저게 걸릴 거예요. 그렇지. 경찰 뭐 농락한 사람들이라 그래갖고 예? 오히려 또 어떻게 하라고 그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태평TV 믿고 또 저가 또 선구자 봉조로 이런 데다가 댓글 많이 올리는 분들 그 심정은 이해해요. 그분들이 왜 그런 심정으로 애국하는 마음으로 그거 한다는 걸 이해를 하지만 애국을 하더라도 방향을 애국하는 방향에다 대고 대포를 쏴야 애국이 되지 이거는 자기 발등에다 대고 대포를 쏘는 격이에요 지금. 예, 저기 지금 이제 또 하나 재밌는 며칠 전에 정충재가 김일선이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 자기가 어려울 때 박계동 전 국회의원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어느 날 박계동 국회의원이 요 며칠 전의 영상입니다. 박계동 국회의원이 자기를 만나자서 만났더니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박모수석께서 아, 밑선에서 좀 안 좋게 가시는 눈을 보니까 위험하니까 빨리 이 나라 떠라. 박계동 전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는 그 다음날을 새벽에 쫓아나와서 밀항을 해갖고 중국으로 1년 8개월 동안 밀항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때가 몇 년도쯤 돼요? 2010, 한 4년, 5년 됐겠죠? 아니, 그러니까 중국으로 밀항했던 그 시기가. 2013년 그 정도 전후로. 그러면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초기 집권 시기잖아요. 하루 전에. 박근혜 대통령 집권 전.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에 당선됐고. 그럼 2012년이니까 2010년 정도 튀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1년 8개월이니까. 이명박 정권 말기. 그렇죠. 중후반. 네, 그렇겠죠. 중국으로 도망갔다는 건데. 그렇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그때 문제를 일으켜서 했으면은 구해줄 거 아니에요?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아, 근데 박근혜 문제는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요 박계동 의원을 우선 얘기를 들어보고 난 다음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아, 대단한 친구죠? 진짜로. 설명 잘해주셔서 예예 그래갖고 미소를
자, 들어보셨지만 여러분, 하여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고, 그 거짓말에 또 거짓말, 또 거짓말. 심심하면 거짓말, 안 심심해도 거짓말. 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거짓말을 우리는 안 믿는데, 믿고 싶은 사람들은 그걸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정충재 씨가 말하는 것이 간절히 바라는 그 잘못된 애국심을 가려운 데를 긁어주니까, 맞아, 맞아. 문재인이가 이거 금독을 했어. 백조님이 내세워갖고서 이렇게 했어. 이거, 이렇게 사람들이 믿고, 저도요, 보내신 자료 보고 박계동 국회의원 요 파일을 올렸거든요. 네. 댓글 올라오는 거 보면, 그렇긴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한 가지가 거짓말 나오잖아요. 아, 그래도 99가지가 맞아. 하나 더 나오잖아요. 그럼 98가지가 맞아. 계속 돼가지고 99개가 다 부정되더라도 그래도 정충제가 맞아. 이런 식으로 지금 아주 맹신, 맹목적 어떠한 그런 신뢰를 갖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걸 깨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안 깨주면 뭐가 되냐 하면은 이게 곪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파, 아니 너희들 가짜뉴스 하는 패거리밖에 안 돼. 이런 누명을 우파 전체가 뒤집어 쓰게 돼요. 자, 그러면은 가장 대표적인 큰 거짓말한 사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정충재는 사실은 이 박주탁 이 회장께서는 올해 연세가 지금 이제 70 중반 들으셨는데 이게 수산중공업이라고 적지 않은 기업을 하시다가 IMF 때 그때 약 1000억 정도의 부도가 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혜태도 그렇고 다 부도 났었던데 근데 정충재는 지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문현동에 처음으로 3천만 원이란 돈을 이분이 그때 IMF 때문에 회사 법정관리 들어가서 어려울 때인데도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쫓아가서 사정사정 하니까 없는 돈에 3천만 원이란 돈을 들여서 그 600mm 그 구멍을 시추해 준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기업이 이제 거의 망하고 다시 중국으로 가서 재기를 하려고 갔는데 그런데 이 정충재가 박주타기한테 백준우미를 집어넣기 위해서 협조를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이 박주타 회장께서 그걸 협조를 안 하니까 시사저널 기자를 갖다 홀려갖고 그래갖고 안영모 기자한테 홀려갖고 지가 이렇게 방대한 그걸 쓴 겁니다. 이 내용 안에는 직원이 뭐 6천억 부도를 내고 5천명 직원 요새는 또 1500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갖고 했는데 여기 지금 이제 정황설명서 다 보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뭐 1000명, 2000명, 6000명이 아니라 고작 거기가서 100에서 120명 정도의 중소기업체고 세무신고를 했기 때문에 첨부한다. 그리고 황금보화를 도굴하여 중국의 기업에 투자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황당하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런 보물은 보지도 못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정충재 씨가 꼭 도와달라는 간절한 요청에 굴착장비와 굴착에 대한 지식을 가진 본인으로서 돈을 투자해서 도와준 죄뿐이 없는 본인에게 오히려 황금보화를 도굴하여 해외를 빼돌렸다는 정충재 주장에 대하여 어이없고 억울하다. 자, 그래서 그 회사가 요 직원들에 대해서 월급이라든가 이 동향을 그 정말 중국 세무서에다 신고한 신고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기 다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고작 많을 때 130명, 적을 때 100명 오락가락 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여기 보시면 완전히 오버입니다. 시사저널 이걸 믿고 또 김일선이는 이걸 갖다 시사저널은 신뢰가 가는 언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시사저널 안영무 기자한테 제가 따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느냐. 같이 나온 것조차도 난 싫어한다. 나는 그 사람이랑 내 얼굴이 같이 나온 것조차도 난 싫어한다면서.
돌아다니면서 대법원 통치 판결까지 다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자꾸만 이제 사회로 호도하고 이제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시사변호도 저 뭐야 옆에서 협조한 어 잡지사라는 거 아시죠? 협조를 자, 여러분 들으셨지만 저렇게 형편없는 기사거리를 정충재가 원하는 대로 써주고 헤드랜드 써주고 자기네들이 이슈만 크게 부각만 되는 굶주린 기사 이런 걸 딱 입맛에 맞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거에 또 굶주린 굶주린 또 이런 태평TV 관심자 이런 분들이 또 그거를 또 먹고 그렇죠. 그냥 이게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좌파들이 그 가짜 뉴스 퍼뜨리는 구조하고 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래가지고 이 오명이 지금 자유우파에게 다 뒤집어 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좀 보십시오. 요거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실관계 확인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뉴스타운에서 저희한테 손상대 정성환 요 부장이죠. 요 두 사람이서 저희한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닭다리를 하니까 저희한테 백준웅, 김성태, 최상훈, 조동철에게 이런 기사를 우리한테 협의도 없이 쓴 것에 대해서 3회월제 개대한 기사를 완전히 삭제했다. 허위, 일부 과장되었다. 우리 측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갖고 보도된 것에 대해서 이분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며 4명의 피해 당사자에게 머릿속에 사과한다. 그리고 분명히 자기네들이 북부지검에 고소한 것들도 서로 쌍방 없는 걸 한다. 그리고 내가 사법 처리되면은 손상대의 어깨를 잡았다고 손상대가 고소하는 바람에 도망가다 고소하는 바람에 내가 또 벌금도 100만원 냈습니다. 어깨 한번 잡았다고. 이걸 갖다가 정충재나 김일선이는 내가 언론사에 가서 다 뒤집어엎고 폭행했다 그러는데 어떤 언론사가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까지 내는 언론사 봤습니까? 그래서 쫓아가서 내려달라. 못 내려준다. 그 시비가 붙어서 도망가는 걸 어깨를 잡았다고 고소하는 바람에 예? 그런데 그들이 몇 개월 후에 이렇게 저희한테 사과를 했고 보십시오. 근데 더 가증스러운 거는 어떤 가증스러움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떤 가증스러움이냐면 요 글자 수정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정국장이라는 그 저 뭐야 뉴스타운의 그 국장이 이 사람이랑 몇 방 며칠을 숙식을 같이 하면서 이런 인터뷰를 다 땄는데 정충재가 요 글자 글자 하나하나를 다 자기가 문자를 고쳐갖고 요대로 나간 겁니다. 저게 언론입니까? 생각해보시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정충재 입맛에 맞게 지가 이렇게 다 일일이 하나씩 수정하면서 말을 만들어가면서 보십시오. 국제군 에어립에다가 우리가 금괴를 숨겼다. 에? 되어야 멈출 수 있을 것이, 되어야 이것을 멈출 수 있을 것이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지우고 이 엄청난 범죄를. 이런 식으로 다 말을 뼈와 살을 붙여서 만들고 호도시키고 이게 정충재의 작품입니다. 맨 마지막 보십시오. 일일이 요 토 하나, 글씨 하나 다 빼돌린 것, 지 좀 있는데 빼돌린 금이 있는데 이렇게 다 말을 바꿉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정의를 부르짖고 사회에 자기가 한 각을 세워서 뭘 한다고요? 참 웃기는 일이죠. 한마디로 기자의 기사도 지가 편취해 갖고 지가 다 수정해서 그걸 기사라고 내보내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고
일방적으로 과학을 하고 그들은 결국 종이 두 장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그럼 우리는 뭡니까? 제가 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저런 자들한테 속으면 인생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속은 것도 억울하군데 이제 여러분들 돈까지 내시죠. 그렇게 제가 태평TV에 김일선이랑 정충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돈 주시지 말라 그랬는데 돈 많이 주셨더라고요. 소문에 의하면은 수십억 모금했대면요. 6개월 동안 돈 쓰다 보니까 돈도 떨어지고 또다시 야 너랑 나랑 뭐 과거에 한번 합했는데 다시 한번 화해하고 다시 한번 작당해서 백준님이 좀 도마에다 올려놓고 칼질 좀 하고 우리 돈 좀 벌고 또다시 헤어지자. 돈 많이 갖다 주십시오. 정충재한테.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여러분. 태평TV 여러분. 자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이자가 저한테 뭐라 그러느냐면요. 우리 회사가 박사 클래스가 20명 정도 있답니다. 우리 SBP라고 항암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박사 클래스가 20명 정도 있는데 그 20명에서 이 회사가 20명인데 우리는 사실은 직원이 20명 정도 되지 박사 클래스는 두세 명도 안 됩니다. 그러한 허위 정보를 갖다가 국민들한테 전파를 하는데 우리 회사는 여태까지 순수하게 어렵지만 항암제를 개척하는데 세계 최초로 천연물 신약을 만들어서 세계 최초로 임상을 하고 시판도 했고 지금 급속도로 유럽도 임상이 끝났습니다만 추진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항암제를 만드는데 뭐 1조에서 1조 5천억 어디서 들은 기운이 있어갖고 1조에서 1조 5천억 들은 거 들은 기회가 있어서 그런데 천연물 신약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을 만들어서 천연물로서 단일 물질을 분리하라고 많은 연구비를 1270억 정도를 14년 동안 투자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 천연물은 첫째 부작용이 거의 없고 두 번째 대량 생산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서 다양한 인체 친화적인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들은 내가 돈이 1조 5천억 정도가 있는데 배후에 수십조가 있으니까 이런 제약사도 인수를 해갖고 하는 거 아니냐. 나는 국내 판권사 사장일 뿐입니다. 물론 내가 이 회사의 홍보라든가 또 영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맡아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고작 이 법인에 하나의 국내 판권사에 불과하지 다른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주식 지분을 단 1%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제가 이 회사의 오너라고 또 속이고 그놈의 지하 벙커는 왜 자꾸만 나옵니까? 지하 벙커. 좀 제발 좀 그 얘기 좀 하지 말아주십시오. 지하 벙커 얘기하는 건 지겹습니다. 왜냐? 아니 지하 벙커를 갖다가 얘기한다는 게 왜 그러냐면 안 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계획만 세우고 나서 계획 자체가 무산됐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김일선이가 또 이것저것 쪼아 맞추다 보니까 또 지하 벙커, 항암제, 선갑도 그러니까 백준우미가 이런 엄청난 돈을 갖고 있다. 참 급하긴 급했던 모양인데 옛날에 다 써먹었던 그 바퀴벌레 나오던 시절의 얘기를 갖다가 지금도 써먹냐 김일선? 너 얼마 머리 좋은데 그렇게 제대로 좀 해 제대로 사기치려면 참 김일선이 뻔뻔한 사람 아닙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전문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저도 그냥 일반 상식인인데 좀 하여간 문제는 김일선이나 정충재 그 사람들은 이제 다 된 사람들이고 예?
우리가 이런 방송하는 건 김일선이나 정충재 이 사람들을 구원한다기보다도 거기에 이렇게 무지몽매하게 끌려 들어가는 이렇게 좀 비판력 없고 귀 얇아가지고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진실을 얘기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너희들 금 얼만큼 먹었냐 이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배관시하는 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김일선이나 뭐 이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에요. 뭐 그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막 쓰는 겁니다. 이제 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정충재가 한국에 돌아오면은 감옥 가야 되니까 정치적 망명 이렇게 해가지고선 한번 살 길 찾아보자. 이게 김일선 아이디어일 거예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김일선 그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라며요. 그러면 나름대로 미국서 살아가는 길을 이렇게 제시해 주면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죠. 정충재 씨 입장에서는 야 이거 돌아가면은 예? 감옥 가야 되는데 미국 망명해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본인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김일선이는 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리무중에 빠뜨리는 거 이거를 자꾸 오리무중에 뭐 본인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정충재가 미국에 가 있으면은 해결이 안 돼요 이것까지. 그럼 최고원 씨는 또 뭐 돌쇠 기질로 막 또 으쌰으쌰 해가지고 유골이다 유골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또 유골로 헷갈리게 해놓고 이렇게 이제 개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결국 뭐가 오냐 자유우편에는 거짓 뉴스에 휘둘리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인들은 정충재는 미국서 살아 김일선이는 돈 주소 최고원이는 으쌰으쌰해 이래가지고 결국 피해가 어떻게 오냐 하면은 자유우파 국민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가. 사실은 제가 오늘도 저도 요새 많이 바쁘지만 오늘도 나온 이유는 난 진짜 요새 제가 상당히 큰 괴리를 느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내 속을 보여줘야지 국민들이 이해하고 믿어줄까? 어떻게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 지하벙커는 이게 다 설명해줘도 안 믿고 또 아까 무슨 뭐 박주탁 회장이 보낸 사실관계 확인서 보여줘도 안 믿고. 그럼 우리도 그냥 차라리 걔네들처럼 할까? 아 그럼 방법이 없죠 우리는. 아 우리도 좀 약간 이게 하이팅하게 입고 나와서 네. 걔네들처럼 막 쌍욕도 하고 그냥 사태질도 하고 화끈하게. 아니 그렇게 말아. 아 그렇게 하면 나도 그런 거 잘하거든. 아니 우리는 지나가다가 걔가 나를 물었어요. 아이씨. 근데 지금 같이 물면 어떻게 돼? 아 미친 개지 뭐 그러면. 그러면은 완전 덮이게나 사람이 걔한테 물려서 화가 나가지고 같이 걔를 물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걔가 사람이 물면 뉴스에 안 나와요. 사람이 걔를 물어야 그러니까, 뉴스에 나온다며. 그러니까 그렇게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 그냥 우리도 그냥 다음부터는 이렇게 머리에다 뭐 쓰고 나와서 그냥 파근하게 말고.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걔를 물어 일이 일어나면 그러면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사람이니까.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돼 그럼? 끝이 없는 길이야? 아니 끝이 왜 없겠어요? 이게 지금 그 제 생각에는 아니 그러니까 정충재 아무리 보더라 건강이 양호한 것 같고 김일선이도 오늘 내일은 안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돼 우리가? 네? 별로 잘생기지도 않은 선구자 사장 얼굴도 봐가면서 말해 내가. 그래서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무래도 그 지금 우파에 있는 큰 방송들에 한번 출연하자 우리가. 응? 뭐 정규재도 좋고 고성국도 좋고 황장수도 좋고 또 조갑재 TV도 좋고 한번 우리가 이 왜냐하면 이게 우파를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가. 저기 자 이제 용담 됐고 이제 마지막 정리를 슬슬 했는데 이거 보십시오. 자 그동안에 이제 제가 참 많이 탐사했습니다. 부산 남구 전체를 탐사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맛배기를 여기까지만 보여주고 다음 주에나 다다음 주에는 부산 남구 전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방대한 지하 터널들이 존재하는지 그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유골들이 얼마나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실 거란 확실을 가지고 계신다면 뭐 문현동에서 30분만 걸어가면 있다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왜 백주놈이 빨리 약속 안 지키냐고. 봐라 저렇게 많은 데를 탐사하고 다녔다. 에? 정신이 어질어질하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백준은 대표가 저렇게 많은 곳을
실제 탐사했다 이거죠. 그러면요. 돈만 7억 들었다. 이 친구들아. 그러니까 이제 백준원 대표가 사재를 털어서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가지고 문현동이 아닌 다른 곳에를 탐사를 해서 객관적인 걸 보여주려고. 문현동도 다시 탐사했고요. 문현동도 다시 탐사했어요. 네, 이제 탐사했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저도 고만 지쳐서 발표할 겁니다. 하지만 저것이 발표하게 되면은 엄청난 일들이 눈앞에 국가적으로도 오고, 그 다음에 부산시도 오고, 물론 또 정충재나 김일성이나 최우열이나 황보령 같은 사람들도 오겠죠. 왜? 곧장 나락으로 떨어지겠죠. 그들의 말은 아무도 믿어주지도 않고, 그들의 얘기대로 될 것도 아무것도 없고, 누가 올바르게 결론을 냈는지를 이제는 모든 다수의 국민들이 좌파든 우파든 떠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인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햇살 아래 4월 잠깐 즐기고 그냥 또 무지몽매한 유튜버들한테 돈도 좀 빨아 드시고 곧 어둡고 추운 계절 오니까 반드시 저거는 너희들이 밝히지 말래도 내가 밝혀서 끝을 내. 근데 놀랍게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에 몇백 배 이상의 그런 현실이 늦어도 한 1개월 안으로 다가올 거야. 그러니까 기대해도 좋은 게 아니라 너희는 기대하지 마. 너희들 인생 망치니까. 그날 이후는 모든 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만은 남구의 방대한 지역을 갔다가 제가 탐사하면서 얼마나 많은 부산의 쓰라린 역사를 되돌아봤고 반드시 저건 잊혀지지만 안 된다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소신이 있습니다. 백준원 대표가 탐사하신 이 지역은 그 저 정충재 그 사람이 한 지역과는 관계가 없는 아, 전혀 없죠. 전혀 없죠. 전혀 다른 네. 곳에서 네. 탐사하는 거죠. 예, 네, 남구가 여기 보시면 알지만 여기 정충재가 여기 있었는데 남구가 직선거리로는 6.3km 정도 나옵니다. 이 전반에 걸쳐 갖고 저희는 아주 방대하게 조사를 했고 그 조사에 대한 부분은 아, 또 이것도 미리 발표하면은 정충재가 김일선이랑 또 최근에 연구해서 또 뭐 뭔 소리 할 것 같아서 근데 어, 벌써 얘기했어요. 네, 뭐라고요? 뭐 도보로 30분 거리에 있는 곳에서 뭐 있다 그래가지고 백준희가 이걸 아는 걸 보니까 독을 먹이 맞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벌써 얘기했어요. 아까 그 자, 자기네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우선은 제가 얼마나 공을 들여서 과거로 되돌아와서 역사를 찾아서 집중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이거는 곧 발표할 내용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요 파란 점, 요 빨간 점, 요건 아직까지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옛날과 지금과 여기는 생태계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요 라인은요. 요걸 맞춰서 지금부터 107년 전의 지도. 자, 여기 다 맞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자, 일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요 지역 외에는 부산은 4, 5만 명밖에 안 살았습니다. 자, 24년을 또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상당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죠? 아주 도시화되고 있고 조선소도 영도도 들어와 있고 자 부산 여기 부두들도 지금 형성되어 오고 있습니다. 1947년도에 동촌입니다. 엄청난 현대식 도시 모델이 지금 형성되고 있죠. 이거 다 산을 따내린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산을 완전히 다 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기대, 여기가 신선대, 간만동, 그 다음에 동촌입니다. 다시 재수정을 했고요. 항공사진이라 재수정을 해야 됩니다. 다시 그리고 부산 전 지역에 1945년도 전후에 항공사진으로 찍은 부산. 아직까지 여기 매출이 다 안 끝났죠.
상당히 큰 데크가 있는데, 이 데크, 이 선박 데크 길이가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만든, 참, 이게 한 500m 가까이 되는 0.5km, 무지하게 큰 데크입니다. 근데 여기는 민간인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구역이고, 이 동촌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은 군사요대입니다. 다시 영도 지역을 재수정을 하고요. 또 해도를 맞춰야지 잠수함이 다니는지 뭐가 다니는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바다 깊이라든가 이런 거. 자, 이제부터 미군이 만든 15,000분의 1의 군사지도를 갖다 놓습니다. 자, 한눈으로 부산 전 지역이 다 보이죠? 이쪽은 군사지역입니다. 이쪽은 일반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재수정을 또 거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미군이 만든 전쟁 항공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한 장이 아니라 우리가 1945년으로 되돌아가서 그 시점을 우리가 보려면은 수많은 지도와 항공 측량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다 세팅을 해놓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정충제 때문에, 김일성 때문에 그러는지 컴퓨터가 여기서 그만 보여주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기를 작동시켰는데 호스가 완전히 멈췄지 않습니까? 이거 그만 보여주라는 신의 계시 같은데요. 정충제는 지금 눈알 튀어나오게 되고 있을 텐데 참 답답하네. 아, 보여주고는 싶은데 보여줄 수가 없게끔 기계가 이렇게 멈춰버렸으니 어떡하면 좋냐 이거. 자, 그래서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리고요. 기계가 다 멈췄냐. 참 희한한 일이네. 그냥 말로 설명해. 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를 좀 지켜봐 주십시오. 아, 사실 이제 저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자신감 어디서 오느냐면요, 저는 분명히 부산 남구 전체에 걸쳐서 일제가 73년 이전에 20년 동안 지하 병참기지라든가 지하 벙커를 만든 거에 대해서 이년 확신을 가지고 곧 여러분들한테 발표할 시기가 도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들이 얘기하는 부산 문현동, 남구 문현동 지하에 손바닥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 부산 남구 전체에 걸쳐갖고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진행돼 있었고,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는 찾아냈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랍니다. 그러니까 정충제, 김일선, 황보령, 최우현 좀 기다려. 아주 기분 좋게 해줄게. 이제 작동이 됐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쪽에 이제 민간 구역이고요. 이쪽은 이제 군사 구역입니다. 여기에 어떤 대대가 있었고 뭐가 있었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어제 기지가 있었고 전반적으로 한눈으로 다 볼 수 있는 항공 지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요거 두 개를 빼고 요 자체에다가 우리가 다 이제 입힙니다. 이 지도를 그대로 보고, 그때 당시에 지형도 새로 지도를 보고 다 그립니다, 이렇게. 분할된 택지는 어디 있었고, 부산항 전체 매축은 어떻게 형성이 됐고, 그래서 바다는 어떻게 변했고, 그리고 군사적인 도로는 어디에 있었고, 그리고 부산 전체 중요한 창고들은 어디 있었고, 기차 라인은 어디 있다. 2014년까지의 새로운 매축은